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오늘 1월 2일 네, 현재 시간 5시 52분입니다. 네, 오늘 신성 델타테크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네, 신성 델타테크 안내해 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과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클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신성 델타테크 네, 일단 제일 큰 이슈는 무상 증자 네, 관련된 얘기 네, 자료 네, 준비해 놨고요. 지금 초전도체 관련한 내용도 있어요. 공급기와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요거 자료 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뭐라고요? 네, 무상 증자 요거는 계속 무상 증자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율은 1:15. 네. 1:15로 네. 좀 발행이 될 것 같고요. 네. 1:15로 무상 증자 요거 나올 거 공시 발표 나올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초전도체 네. 공급계약 관련된 내용. 요거 자료 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100억에서 한 200억,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 자료 준비해놨으니까 무료로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네, 무상증자. 네, 무상증자 자료와 그 다음에 초전도체 네, 공급계약 네, 요렇게 두 가지 자료 네, 무료니까 이따가 신청해서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 세력들과 기관, 외인들에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요거 무료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네, 오늘 1월 2일 날. 네, 41,550원. 네, 0.97% 상승한 금액에 마감을 하였고, 시 외에도 네, 41,950원에 네,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네, 전체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8월 1일 날 최저가 14,900원을 찍고 지금 우상향과 지금 10월 12일 날 얼마요? 네, 69,600원을 찍고 바닥 부분을 다지면서 지금 우상향 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네, 69,600원 이 금액 아니죠.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은 10만원이다. 네, 24년 네, 1분기에는 1분기 1월 네, 2월 네, 3월에는 네, 10만원을 향해 달려갈 거다라는 부분 네, 알고 가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5만원 구간을 네, 뚫고 가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 3만원 구간에서 지금 41,550원 구간 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바닥 구간 다져서 우상향해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표 1차 목표는 5만원 구간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 네, 5만원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5만원 구간 네, 1월달에 뚫고 우리 1, 2, 3월달 1분기에는 10만원을 목표로 네,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 주주님들 네, 우리 세력들과 기관 외인 형님들이 안티기사와 겁을 주시더라도 우리 신성 델타테크 믿고 매수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주네비가 수익으로 가는 길 네,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신성 델타테크 1분기 얼마 목표가? 10만원 네, 요렇게 갈 거고, 우리 무상증자 발표 나올 거다. 초전도체 공시 발표 될 거다. 요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주네비가 네, 네이버 화면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네이버 화면 주네비가 켰어요. 이거 일부러 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완전 주식 초보자님들 위해서 일부러 킨 거예요. 시총 얼마? 네, 1조 1425억 원. 네, 코스닥 53이다. 네. 네, 요거 가시면 되고,
41,550원? 네, 고가 41,650원까지 갔었다라는 부분. 네, 저가 41,000원? 네, 요렇게 갔었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화면 보시게 되시면 우리 진짜 초전도체 요거 저번주에 악성기사 한번 나왔죠? 세력들의 네, 악성기사 네, 요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네, 기관들 꾸준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형님들 네, 들어와져 있잖아요. 꾸준히 매집하고 있어요. 네, 기관과 네, 외인 매집 중. 네, 요거 잘 알고 가시면 됩니다. 기관과 외인들 네, 매수 중. 풀 매수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네, 매수 중이다 라는 부분 알고 가시면 되고,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절대 매도 금지, 매도 금지라는 부분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 금지, 단타 치지 마요. 제발 단타 안 쳐도 잘 올라갑니다. 네, 요거 케이클 라비스 인터테인먼트 네, 신성 ST 6년동의 결실 임박이라는 기사도 났어요. 네, 투자 회사죠. 네, 이미 일부 지분 처분에 투자 원금 대비 3배 이상 회수했다는 기사 요거 나와져 있습니다. 네, 케이클라비스 계열 네, 신기술 사업 규명회 네, 케이클라비스 인베스트가 수년간 네, 수년 전 투자한 신성 ST로 이제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신성 ST가 코스닥 상장 네, 요거 나갔을 때 이제 매출 올라간다. 이거 뭐죠? 네, 맞아요. 신성 델타테크 모회사입니다. 요 관련한 회사 네, 주가 끌어올린다라는 부분 알고 가시면 되고요. 요것도 관련한 내용 주네비가 자료 준비해놨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하락 하루 만에 4% 상승, 43,000원 선 재돌파라고 나와져 있어요. 요거 언제? 요거 네, 신성 델타 2일 네, 2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전 11시에 현재 전 거래일보다 4.5% 상승해서 이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믿고 잘 보유해 주시고 매도하지 마세요. 요거 12월 13일날 아까 주네비가 말씀드렸던 LK99 초전도체 아니다라는 결론, 이거 아틴기사 났죠? 이거 안티기사들 일부러 낸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겁줘가면서 주가 뺏어가기 위해서 이런 안티기사 일부러 낸 거예요. 이거 초전도체 네,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가짜 기사예요. 믿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무슨 기사가 있냐. 미 초전도체 관련주 급락. 요거 1월 2일 날 네, 한국 네, LK99 테마주 외국인 기관 다 물렸다. 평당가 얼마길래?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선암 주가 아니에요. 이거 신성 델타테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믿지 마세요. 이런 기사 찌라십니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회사 소개라고 해서 여기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 가능하시고, 나쁜 기사는 우리 찌라시라고 봐주시면 돼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이렇게 상승이 아니라 하락 갔을 겁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런 하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네비가 이렇게 무상증자 관련된 자료 네, 준비해놨고 요거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네비가 증권사 네, 관련된 분들에게 특급으로 네, 얻어온 정보예요. 이거 정보고 요거 조만간 이거 1분기에 발표 나옵니다. 왜? 주가 상승시켜야 되니까. 네, 요거 무상증자 관련된 자료 주네비가 다 준비해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주네비가 준비해놓은 자료 무조건 받아가셔서 세력들에게 대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여기 준비해놨잖아요. 네, 어떤 내용? 신성 델타테크 23년 무상증자 관련된 자료와 네, 1:15 무상증자 네, 요거 발표 나옵니다. 1분기에.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세력들에게 대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 공급계약,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100억에서 300억대 공급계약 체결 나옵니다. 지금 테스트 분량이기 때문에 1차 공급계약이에요. 1차 공급계약 진행된다.
요 부분 알고 가시면 돼요. 초전도체 공급개혁 관련된 내용 이거 70페이지 정도 되니까 무료로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무료예요. 무료. 돈 안 받고 신청하시면 무조건 다 드려요. 무상증자와 초전도체 관련된 공급개혁 이런 고급진 내용, 고급 내용 정보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준혜비도 증권사 관련된 분들에게 여기저기서 얻어서 정보 공유 받아가지고 자료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런 거 신청해서 무조건 받아 가셔야 돼요. 지금 준혜비가 운영하는 이런 텔레방에서 준혜비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네, 보시면 네 준혜비 네 LS 머티리얼즈 뭐 두산 로보틱스 뭐 DS 단석 같은 실시간 핫한 종목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2,000명이 넘어가는 주주님들에게 이 실시간 방도 무료로 준혜비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입장해서 이 분들처럼 실시간 대응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세력과 외인 기관들에게 네 털리지 않고 수익 보실 수 있는 길 저 준혜비가 상한가로 가는 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에 상단에 있는 준혜비 번호 010-4903-4619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네, 1번으로 보내시면 대응 전략 자료 신성 델타 테크 네, 24년도 무상증자 관련된 자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 무상증자 1:15 관련된 자료 초전도체 공급개혁 관련된 자료 네, 이거 무료 무상으로 드린다고요. 이거 자료 받아가서 세력들에게 대응하셔야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드립니다. 주대미가 상담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네, 문자 1번 보내시고 종목명 뭐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분석하고 브리핑하고 매도가 잡아드립니다. 준혜비가 그러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네, 텔레방 무료 입장 여기 텔레방 2,000명 넘는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자료 받아가면서 주식하시면 수익으로 가는 길 네 수익 네 보실 수 있으십니다. 010-4903-4619번으로 문자 1번이라고 보내시면 네 고급진 고급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 수익으로 가는 길 네 저 준혜비가 안내해 드려요. 이 분들도 준혜비가 운영하는 이 텔레방에서 많은 정보와 자료 실시간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자료 받아가고 계시는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 받아가시나요? 받아가셔야죠. 세력들에게 털리지 않으시려면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준혜비가 이렇게 단타 종목, 스윙 종목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받아가셔야죠. 봐요. 매수가 잡아드려, 매도가 잡아드려. 타점 잡아서 드려서 준혜비가 안내해드리는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시 매수하시면 수익 보시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문자 하나만 보내면 돼요. 010-4903-4619번으로 문자 1번이라고 보내시면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가 잡아드리고 매도가 잡아드리는데 바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준혜비가 신이 아니라서 100% 수익은 못 내드리고 80%에서 90%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010-4903-4619번으로 숫자 1번만 보내시면 이런 단타 종목, 이런 고급진 자료 받아보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거 어렵나요? 010-4903-4619번으로 숫자 1번 보내는 게 어려워요? 돈 벌기 싫어요? 돈 버시라고 이렇게 준혜비가 안내해드리고 텔레방 들어오라고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새해 24년도에도 혼자만 손실 보실 거예요? 그렇게 주식하지 마세요. 제발 준혜비가 수익으로 가는 길 네 돈 버는 길 안내해 드릴 테니까 010-4903-4619번으로 네 문자 1번 보내세요. 신성 델타테크
무상 증자 관련된 자료, 초전도체 공급개혁 관련된 자료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세력과 외인, 기관의 대응을 하셔야죠. 돈 버시려면 이 텔레방 들어와야 됩니다. 무료예요, 무상. 여기 써놨잖아요. 돈 안 받는다고 무조건. 입장해서 이런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네비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며 네, 올해는 수익 대박 나시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네비에게 문자 꼭 보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